사랑으로 채워가는 TKBN 뉴스타 가요쇼 83회 2부 진행을 맡은 선우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10월 하니까 벌써 뭐 쓸쓸함 또 가을 풍경이 정말 전국을 서놓은 것 같은 그런 풍경인데요. 아 10월에 가을은 정말 모든 들판이 노랗게 익어가는 계절, 특히 또 우리 단풍잎이 노랗게 물들은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성인 가요 방송 TKBN 뉴스타 가요쇼와 함께하면서 그 쓸쓸함과 그리움을 같이 녹여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TKBN 뉴스타 가요쇼는 항상 새로운 얼굴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그런 가수들로 꾸며지는 그런 무대입니다. 오늘 2부에서도 그런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그런 가수로 거듭나고 싶은 가수들로 함께 채워졌으니까요. 꼭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을 쓸쓸함으로 그려내기보다는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그림으로 그려내시기 바라면서 그 첫 번째 무대를 여러분께 김효정 씨가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인천 역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 같은 여자 TKBN 뉴스 타겟쇼 83회 2부 섹시 디바 김효정의 문을 엽니다. 자작곡 인천 역에서 나를 잊었나요 영원히 빛이 날자 맹세해 놓아
감사합니다. 타이틀곡 인천역에서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효정입니다. 인천역에서 또 지금 발표한 지 11월 되면 2년이 되는데요.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응원의 힘을 입어서 신곡을 또 발표하게 됐어요. 아리랑 기획사의 성민규 대표님께서 작곡을 하셨고요. 작사는 저랑 공동 작사인데요. 아마 가을에 쓸쓸한 가을에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운 그 사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침 꿈에서 눈을 떠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눈물만 남아있네요. 꽃처럼 향기로운 그 다정스러운 그 목소리 당신과 함께했던 그 대한민국 성인가에게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포윤이 부릅니다. 심장에 앉은 바람. 2년이라 지나쳤는데 나도 모르게 내 심장에 둥지를 틀었네. 하루라도
지금 허전한데 무심한 그 바람은 언제쯤 스쳐가려나 오늘도 나는 기다리네 아 바람이야 바람이야 다시 한번 불어왔다고 내 심장에 영원한 바람은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가워서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83회 열정 가수 아름다운 가수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죠 김보윤 가수가 부릅니다 심장에 앉은 바람 미칠 듯 허전한데
잠시만 그 바람은 언제쯤 스쳐가려나. 오늘도 나는 기다리네. 아 바람이야 바람이야 다시 한번 불어와다오. 내 심장은 영원한 바람으로 영원한 바람으로. 생인 가요계의 희망을 쏘아올리는 가수 로켓 타고 마이클 창이 부릅니다. 가자 희망의 로켓 타고 내 꿈을 찾아왔어. 지금까지 간직해온 꿈 이제까지 이뤄왔던 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자. 누가 그 말 하더라 세상 모든 게 자판기 속에 일어났어. 온전히 없이는 너의 꿈도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나는 세상 모든 자판기 속이라서 온전히 없이는 너의 꿈도 살 수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창입니다. 뭐 추석도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에 이렇게 그 좀 화려하게 장식을 해봤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계속해서 제 노래 가리봉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젖은 가림통에서 처음 만난 그 설레이는 마음 어떻게 말을 건넬까 노란 우산 레인코트에 찰랑대는 긴 생머리 비에 젖은 얼 감싸주고 싶은 사랑스런 그녀의 모습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다시 그곳에 왔네 잃어버린 그 사랑을 찾을 수만 있다 하면 비 내리는 가림봉에서 비에 젖은 가림봉에서 내 맘속에 그녀 떠나버린 그 한숨 속에 있지 못하네 낙엽지던 가림봉에서 스쳐 지나간 그녀의 뒷모습 어떻게 말을 건넬까 와인빛깔 트렌치코트 새운 핏에 짧아진 머리 망설이던 내 환한 미소 띠며 손 흔들고 떠나간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나 다시 그곳에 왔네 잃어버린 그 사랑을 찾을 수만 있다 하면 비 내리는 가림봉에서 비에 젖은 가림봉에서 내 맘속에 그 떠나버린 그 한숨 속에 잊지 못하네 내 맘속에 그녀 떠나버린 그 눈물 속에 잊지 못하네 감사합니다 오페라 하우스 지붕 조각 같은 의상으로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미모 진아영 가수 로즈킴이 부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것이지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서로 구속해 안달이야. 판단력 부족, 친구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혼도 정말 싫어. 좋다가 싫어진다면 떠날 수 있겠지만 인내심 부족. 아 모두 미쳤나봐. 그런가봐. 왜 자꾸 머뭇거려. 날 그냥 버릴 거니 가질 거니 그것만 확인하면 돼. 모두 영원하다 약속하지. 어이가 내 뺨을 때려. 날 그냥 내버려둬. 책임 못 져. 더 이상 부담 주지 마. 재혼도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서로 구속해 안달이야. 기억력 부족. 아 모두 영원하자 약속하지. 어이가 내 뺨을 때려. 날 그냥 내버려둬. 책임 못 져. 더 이상 부담 주지 마. 결혼은 이혼은 재혼은 결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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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은 이혼은 재혼은 재혼은. 아 정말 미치겠다. 그런가 봐. 난 화려한 싱글이야. 새로운 얼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주시고 많은 사랑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희가 하춘아의 노래를 부르네요. 나이야 가라.